불의 99적이지요. 승자발심목소시며십수소지니 기엄훈전 인차이명상지의람 언수유독지 중이라도 이기 선악지의 불가미 여차하니 가외지심야람 부윤옥이요 덕윤신이라 심광체반하나니 고로군자는 성 고로군자는 필성희의니라 반은 안서야라 언부즉 능윤옥의요 덕즉 능윤신의람 고로심무괴작이면 즉 광대관평이 최상서태하니 지윤신자였냐람 개선지시러 중이 형어외제 여차람 고로우언차이 결지람 우는전지의 육장이니 석성의 한이람 경애말 욕성기의인된 선치기지라고 우왈지지 이후의 의성이라니 개심체지명이 유소비진즉 기소발의 필요 불능 실용기력하야 이 구원이 자기자람 연이나 혹 이명의 불근호 찾으 기소명의 우피기유하야 이 무이비 진덕지기라 고로 차장지지를 필승상정이 동고지 연후에 유이견기 용역지시종이니 기사불가라니 공불가고리 여차우니람 지난 시간에 소인이 한 거에 위불선호되 무소부지하다가 견훈자유에 아면엄기 불선하고 이적이 선하나니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때 마치 그 사람 속에 있는 폐와 간을 들여다보듯 한다고 했잖아요. 그 결론을 증자 말씀으로 이렇게 묶은 거예요. 증자왈 신목 소시며 이게 신목은 이제 사실은 이게 열 사람의 눈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그죠? 또는 열 개의 눈이라고 본다면 동서남북 중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신목 소시 열 사람이 열 사람 눈으로 보는 바며 십수 소지니 열 손가락으로 다 손가락질하는 것이니 누구든지 다 보고 그 사람 잘못했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 기엄훈전
참 그거 엄격하기도 하구나. 이게 속과 겉이 다를 게 분명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면 그 사람 속을 다 들여다보고 혼자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본단 말이죠. 인차이명 상문지의라 이 글을 인용해서 위문장 즉 소인이 한 거에 위불선호대 그 내용이죠. 그것의 뜻을 밝힌 것이다. 우리가 사실은 지금 그 조정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장관의 마음 씀씀이 어떤지 모르잖아요. 근데 뉴스만 딱 들으면 벌써 그 사람이 아 어떤 의도로 저렇게 가고 있거나 온 국민이 다 보고 다 손가락질 하잖아요. 나쁜 일 하면 손가락질 하는 거고 좋은 일 하면 지금은 당연시하고 칭찬을 하지 않지만 그렇게 된단 말이죠. 언수 유독지 중이라도 말하되 비록 유독지 중 유독지 중할 때 유는 혼자 있는 공간이라면 유는 이제 그 깊은 자리니까 자기 속마음이라면 독은 또 혼자 나쁜 짓 하는 남이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속에 있다 하더라도 이기 선악지 불가함이 여차하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선한 마음인지 악한 마음인지를 불가엄 덮을 수 없는 것이 여차하니 이와 같으니 가 외지 심야라 두려워하기가 심한 아주 심히 두려워할 만한 그런 일이다. 그런 예가 아주 역사적으로 유명한 예가 있는데요. 양진사지라는 말이 있어요. 양진 양자는 버드나무 양자 나무목변에 그 변장할 때 옆에 쓰는 양 진은 이제 사진낼 때 진 양진사지 넉사자 알지자 그런 말이 있는데요. 양진 이 양진이라는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뇌물을 주는 거야. 뇌물을 주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도 보지 않잖느냐 아무도 알지 못하잖느냐 그러자 양진이라는 사람이 딱 거절하면서 어찌 아무도 보지 못한다고 하겠느냐 우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알고 있고 하늘이 알고 있고 땅이 알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천지 하늘이 알고 자지 지지 땅이 알고 자지 그대가 알고 내가 알고 그 양진사지라는 말이에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심경이라는 책에 보면 예로 나와 있고 잘 나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이게 이 탄금 그 살기인가 그런 말이 있는데 검은고를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탄금 살심이구나. 근데 갑자기 앞에서 이제 뭐 이 여기 잠깐만요. 여기 탔는데 어떤 사람이 이 검은 고를 딱 연주하고 있는데 그 앞에 사마귀가 네? 사마귀 있죠. 네. 사마귀가 그 곤충을 탁 쳐서 먹는 그거를 본 거야. 연주하다 말고 지금은 뭐 악보를 보고 악보에 맞춰서 연주를 하죠. 요새는 즉흥곡이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그걸 탁 보면서 연주를 한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 연주 소리만 듣고서도 아, 이 사람이 살벌한 마음이 있구나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이 다 드러난다는 거잖아요. 악기를 연주해도 그 음악 속에 배어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신목소시, 십수소지에 대한 그런 예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속일 수가 없다는 거지. 거기 이 99페이지 동그라미를 잠깐 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줄 가시면 오케노시와라는 주가 있어요. 실리는 무은현지 간하여 인소부지라도 기소독지지지니 즉 신목 십수 공시 공지지지라 고로 위선어독재 불구인지이 인자지지하고 위불선어독재 유공인지이 인필지지하니 기가외지심이 여차라 증자소이 천근 임디 직지 개 수족이 후 후이자 차야라 이렇게 써 있는데요. 실리는 무은현지가나야. 우리 실질적인 이치는 드러나 있거나 숨겨져 있거나 이 간격이 없잖아요, 그죠? 이치는 사이가 없어. 그래서 인소부지라도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즉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해도 기소독지지진 자기 혼자만 자기가 혼자 알고 있는 그것이 바로 실리예요. 실지의 이치야. 그러니 즉 신목십수 열 사람의 눈 열 사람의 손 손가락 공시 공지지지라. 그 자리가 바로 어디냐면 열 사람이 함께 보는 자리고 열 사람이 함께 손가락질하는 그 자리가 바로 자기 혼자 아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 자리다. 고로 그래서 위선어 독자 혼자 있을 때 혼자만 알고 있는 데에서라도 위선 선을 하게 되면 풀구인지 인자지지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구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저절로 알게 되고 위 불선어 독자 혼자서 그 불선한 짓을 하는 사람은 유공인지지 인지 인필지지하니 참 그 표현이 너무 기가 막히게 좋아요. 이 대주족을 잘 보세요. 오직 다른 사람이 알까봐 두려워하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반드시 그것을 알고 기가외지 그러니 기가외지심이 그 가히 두려워할 만한 것의 그 심함이 여차라 이와 같다 이거예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증자 소위 그래서 증자가 소위 전근 전근이 무슨 말이죠? 전전근근 이런 말 있죠. 전전긍긍 임리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여림심연 여리박빙이라는 말이 있어요. 시경에 여림심연은 내 발밑에 아주 수십 길리는 그런 깊은 연못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써요? 한 발짝 한 발짝 뛸 때 조심스럽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리박빙 아주 깊은 그 연못 위에 살얼음이 얼었을 때 살얼음을 걷듯 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임리예요. 여림심면 여리박빙 그 두 말을 줄여서 임리라고 한 거예요. 전긍은 전전긍긍 그 말의 준말이에요. 그러다가 직지 개수족 이후이니 이게 증자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병이 위중하셔가지고 이렇게 덮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불러갖고 얘들아 내 손, 발 덮어놓은 걸 한번 열어봐라. 근데 조상님 부모로부터 온전하게 수족을 받고 태어났는데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 죽기 직전까지 온전하게 가면은 더 이상 손상되지 않겠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 개수족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손과 발을 열어보도록 이렇게 한 데까지 그 후에 그쳤다라는 것이 이거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평생토록 자기 몸가짐을 잘 했는데 죽기 직전에까지도 제자들한테 몸소 손을 열어서 확인해봐라. 손이 손상된 데가 있는지 발을 덮었던 걸 거죽을 약간 벗겨서 한번 확인해봐라. 발 다친 데 없지 않느냐. 그게 이제 그 극도로 조심스럽고 한 자리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우리 성의장 성의 공부를 하고 있는데 뜻을 참되게 갖는 것, 참뜻을 기르는 것, 참을 기르는 것 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이제 아까 소인이 한 거에 위 불선오대 그거는 신목소시 십수소지라 해서 이봐라 감출력에도 감출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예를 들었다면 이제는 권면해 주는 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보면 어떻겠니? 라는 거예요. 부윤옥이요. 뻔한 이치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는 경제적인 부유함이지요. 부자는 윤옥, 시비윤택하고 뭐 다 아시잖아요. 세계의 갑부들이 사는 집 근처에는 동네 입구도 우리 못 가잖아요. 그죠? 덕윤신이라. 그런데 그 부라는 거는 이 경제적인 거라면 덕, 그 사람 마음속에 품고 있는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은 몸이 윤택하다 이거야. 몸에 윤기가 난다 이거야. 몸에 향기가 난다 이거야. 심광 채반하나니 그 결과는 이렇게 나는 거죠. 심광, 마음이 넓어지고 채반, 몸이 펴지고 이게 광대라는 말이 있죠? 광대. 넓을 광자, 큰 대자가 있는데, 얼만큼 큰 게, 큰 거고 넓은 건가요? 이게 이제, 한이 없잖아요, 그죠? 몽당 연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온전한 연필이 커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큰 연필들을 다 담을 수 있는 필통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크고 넓지, 그죠? 근데 그 필통 수백 개를 놔도 다 담을 수 있는 책상이 있지, 그죠? 그럼 더 크고 넓고. 어디까지 키울 건가요? 지금 우리가 탁자가 요만하니까 우리 다섯 분이서 같이 공부할 수 있고, 거실이 요만하니까 한 30명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거고, 이런 아파트 전체를 더 키우면 단지에 몇만 명이 살 수 있고, 더 커지니까 지구라는 큰 그릇이 돼서 70억 이렇게 살고 있고 그런 지구 같은 행성이 수십 개, 수천 개 헤아릴 수 없는 그 넓은 그릇이 있죠. 그거를 우리는 우주라 하지요. 그죠? 우주만큼 큰 마음, 신광. 그건 소인이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채반이라는 채반자는 뭐냐면 내 속마음에 100% 참일 때는 어떠한 자리, 어느 시간에도 내가 당당할 수 있죠. 굽힐 수가 없죠. 굽힐 필요도 없고. 그게 채반이에요. 고로 군자는 필성기인이라. 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반드시 그 뜻을 참으로 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 심광채반이란 말은 맹자를 읽을 때 후연지기라는 말 있죠. 후연지기를 실제로 터득한 경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은 안서야라. 반자는 이게 본래는 살찔반자예요. 뚱뚱하게 살찔반자인데 안서라고 썼어요. 안자는 마음이 편안한 거고, 그죠? 서자는 몸이 편안한 거예요. 이 사람이 긴장하거나 그러면 몸이 편안치 않거든요. 찌그러들고, 위축되죠. 그 반대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이 다 이렇게 편안한 그런 모습. 언, 부죽, 능, 윤옥이요. 말하되 부유함인 부자가 되면, 능, 윤, 옥. 집을 윤택하게 할 수가 있고,
는자가 되어서 덕즉 덕을 지니게 되면 몸을 윤택하게 할 수 있다. 그 밑에 삼산진씨 그 줄을 잠깐 보시죠. 제 적어 중직 옥윤어 외하고 덕 적어 중직 신역윤어 외의니 유는 유화택야라. 재물을 속에다가 쌓아놓다 보면 집이 윤택해. 그런가 하면은 집이 밖으로 윤택해지고 덕을 속에다 쌓아놓으면 그 몸이 밖으로 윤택해진대. 그럴 때 여기 윤자는 이게 윤활유할 때 윤자잖아요. 매끄러울 윤, 윤기날 윤. 근데 이 윤자는 화려할 화자와 이 택자도 이게 이 모택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 왜 이 빛이 난다, 윤기가 난다 할 때 왜 광택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의미의 글자예요. 고로 그래서 심무괴작이면 즉 광대관평이 최상서태하니 덕지 윤신자였나라. 심부괴작. 이 괴자는 신방변에 귀신귀자가 있는 거고, 그죠? 그 작자는 신방변에 갑자기 사자가 붙어 있잖아요. 마음이 갑자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괴작이라는 부끄러울 괴, 부끄러울 작자예요. 마음에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이 없게 되면 광, 넓을 광, 그러니까 광 얘기하셨죠? 얼만큼 넓은지. 대, 얼만큼 커야 대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관, 관자는 너그러울 관자고 평은 평평할 평자예요. 관평해서 최상서태하니 몸이 항상 펴지고 편안하니. 예, 국태민안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그럴 때 태자니까 예, 몸이 편안하다고 볼 수 있죠. 덕지 윤신자예요. 그것은 덕이 몸을 윤택하게 만든 거다. 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개, 선지, 실어, 중이, 형어, 외제, 여차라. 저 앞에서는 이제 잠깐 보시면 소인이 한 거에 그거는 거기 인지, 시기, 여, 견기, 폐간년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볼 때 그 사람의 폐와 간을 들여다보듯 한다. 그러면서 거기에 결론을 맺은 게 성어 중이면 형어외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여기는 바로 뭐냐면 이게 선지 실어 중이 선이 속에 채워져 있으면 채울 실자예요. 채워져 있으면 형어외지 밖으로 형태를 드러나는 것이 여차라 이와 같다 이거죠. 고로 우언차의 결지라. 또 요 말씀을 해서 부윤옥덕윤신 신광체반이라 고로 분자 필성기이라. 이게 결론을 지은 거다. 거기 보시면 잔주를 잠깐 보세요. 101쪽 두 번째, 아니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무자기 시성의. 그러니까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것이 성의 뜻을 참되게 하는 것이라면 여기 자겸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자겸은 시의성이라. 그거는 앞에는 공부라면 무작위는 자기를 속이지 않는 것은 공부해나가는 과정 공부라면 자겸이라는 말은 스스로 만족하다, 통쾌하다 그런 것은 결론이니까 공부가 이루어진 과정이라서 의성, 뜻이 참되어진 것. 그렇게 구분이 되시고 그 다음 동그라미를 보시면 소인 한거 이하는 시, 형용, 자기지, 정상이요.
소인이 한 거에 위 불선오되 그 무소부지 그 얘기 있잖아요. 과부장에 있는 거. 그것은 형용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그 정상이니까 그 실상을 이렇게 형용한 말이고 요 구절에 있는 심광체반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것은 시 형용 자겸제이다. 스스로 만족하고 통쾌한 그것을 형용한 말이다. 이제 이해가 되세요? 처음에 그 성기의자는 무작위 아니 이렇게 시작한 것은 그 성의 공부를 해나가는 전체를 말한 건데 거기 그거하고 이제 소인이 한 거에 위불선오대 그거 그 다음에 여기 부윤옥 덕윤신 이렇게 하고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거를 딱 묶어서 이렇게 딱 구분을 해보는 그런 거예요. 정리에는 그 다음에 쌍봉요시발초를 좀 찾아보시지요. 101쪽에 심부정이면 하이 능광일이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무엇으로 그 마음을 넓혀 나갈 거냐 이거예요. 신불수면 하이 능판이며 또 몸을 닦지 못하면 무엇으로 그 몸을 편안하게 하겠냐.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 있을 때는 편안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심광체반은 즉 심정 신수지 험이니 마음이 넓어지고 몸이 펴진다는 것은 심정 마음이 바르고 몸이 닦여졌다는 증거가 되고 소위 능 심광체반은 그런데 그 심광체반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지제 성기이니 그건 다만 그 뜻을 참되게 하는 데에 달려있어요. 그러니 2차 견 성의 위 정심 수신지요라. 이렇게 볼 때 이 글을 가지고 이 맥락을 가지고 볼 때 성이라는 것은 정심 마음을 바르게 하고 수신 몸을 닦는 요체가 된다 해야지. 우는 전지 육장이니 석성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여섯 번째 장인데 성의를 해석하고 있다. 거기 103쪽에 보시면 하나 둘 세 번째 줄부터 보세요. 세 번째 줄부터 위에서부터 내려가 보시면 다섯 번째 글자 차장은 거기 찾으셨죠? 차장은 내 대학 1편지 기뇨처다 이거예요. 이 6장 유장은 대학 전체의 가장 중요한 장소다. 장소 중요한 말씀이다. 전자 어 차장 설득 극 통절하니 시연 근독 성의지 방해. 처음에는 성기의자는 무작위하니 이렇게 말한 그 처음에는 그 신독 성의지 방. 그 신덕을 하고 성의를 하는 방법을 제시했고 중언 소인이 한 거에 위불선오되 그 자리 그 가운데로 소인의 뜻이 불성소이위게 소인이 참되지 못하게 되는 그걸 보여주면서 경계를 삼도록 했고 중언 성의지 효험 말 끝자리에서는 그 성의를 한 효험을 말해서 소이위 권야라 사람들에게 참되게 하도록 권면하고 있다. 경애왈 성기의인된 그 경일장 저위 있잖아요. 욕성기의인된 그 뜻을 참되게 하고자 할진된 선치기지라 하고 우선 그 아는 것을 극도로 다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그리고 또 지지 이후에 의성이라 하니
아는 것이 지극해진 다음에 삼라만상의 이치를 다 아는 뒤에 뜻이 참되어진다라고 했으니 개 심체지명이 마음으로 체득한 그 밝음이 유소미진즉 다하지 못한 다를 두게 되면 기 소발이 그 표출되는 것이 필요 불능 실용기력이야. 반드시 실제로 그 능력을 쓰지 쓸수 없음이 있어서 자기가 어디까지 해야 된다는 걸 모르니까 구언이 자기다라. 구언이라는 것은 구차하게 어영부영하다가 보면 이 자기다라 스스로 속이게 되더라. 자신을 속이게 되더라. 이치를 정확히 모르면 자기도 이치를 모르니까 이치에 벗어난 것은 속이는 거잖아요. 스스로 속이게 되더라. 연이나 넘겨보세요. 백사쪽. 그러나 혹 이미 이치는 분명한데 불구노차즉 그 자기가 진짜로 뜻이 참된지 못한지 이 자리를 삼가하지 못하게 되면 기 소명이 그 밝은 바 이치는 이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우비기호야. 또 자기 것이 안 돼. 입으로만 이치를 알아. 머리로만 이치를 알아. 그래서 무이위진덕직이라. 그래서 덕에 나가는 기반이 되지 못한다. 고로 차장지지를 그래서 이 장의 그 지시하는 내용을 필승상장이 통고지연에 반드시 위장과 이어서 통합적으로 살펴본 뒤에 유의견기 용역지시종이니 그 힘을 써야 하는 시작과 마무리 자리를 볼수 있으니 기서 불가난이 공풀과 궐이 여차오니라. 그 순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되고 어지럽히게 할수 없고 공풀과 궐. 그 공이라는 건 여기는 공적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노력이죠. 노력을 빼놓을 수가 없음이 이와 같다 해야죠. 순차적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된다 해야죠. 맨 뒷부분 내용은 뭐냐면 이 대학이라는 글은 맥락이 분명해서 그이글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하면 저 위에서 말씀한 지소선후 즉근도 이런 말 들어봤지요? 먼저 할 바와 뒤에 할 바. 선후가 뒤바뀌면 이게 되질 않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참인 것이, 내 참마음이어야 글을 봐도 참으로 보고 세상을 봐도 참으로 보이고, 그래야 참으로 살거 아니겠습니까?